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iOS 프로그래밍 실무 10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잘 알고 있겠지만 의외로 Objective-C 문법을 요구하는 회사들이 꽤 많고요. 특히나 이제 좋은 회사들, 오래된 회사들이 더더욱 그렇습니다. 실무 프로젝트를 Objective-C로 만드는 회사는 뭐 가만 안 되겠죠. 그런 회사는 없을 텐데요. 기존에 이제 많이 만들어 놓은 Objective-C로 만들어 놓은 그 앱들이 많이 있는 회사들이 이제 그 전통적인 굉장히 오래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스위프트로 다들 이제 이 변환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그 와중에 Objective-C 문법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어떤 회사 보니까 코딩 테스트를 보는데 Objective-C 문법 테스트만 보는 회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뭐잘 나가는 요즘 스타트업이나 큰뭐 글로벌 IT 업체들은 당연히 이제 발 빠르게 스위프트 기반으로 다 하고 있지만요. 이제 우리나라의 일부 업체들은 보면 Objective-C를 아직도 많이 선호하는 뭐 팀장들이나 뭐 회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Objective-C 문법을 조금은 알아야 될것 같아서 이제 뭐, 한 주가 될지, 한 주는 안 되겠죠? 한두 주, 세 주가 될지 모르겠는데, 뭐, Objective-C 문법을 하고, 그 뒤에 나머지, 것들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Swift 문법이랑 그걸 막 끝냈기 때문에 좀 비교해서 해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싱글 뷰 애플리케이션 앱을 만들게 되면, iOS에, 싱글 뷰 앱을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프로덕트 네임 주고 랭귀지를 선택을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 스위프트로 해서 저번 학기에 다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스위프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 부분에 원래는 우리 이제 스토리보드 뿐이 없었어요. 아예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었었는데, 이제 이 엑스코드 11.3부터 스토리보드 혹은 이제 스위프트 UI로 선택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과도기인 것 같아요. 스토리보드를 쓸래? 아니면 이게 스토리보드를 쓰면 이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거든요. 이제 그거를 새로 스위프트 UI를 이제 애플에서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은 어쨌든 둘다 알아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스토리보드를 먼저 잘 알아야 될것 같고요. 우리 저번 학기 해봐서 특별히 어려움이 없을 때고, 스토리보드에다가 디자인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코드 레벨로 약간 하는 스위프트 UI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구글에서, 유튜브에서 스위프트 UI로 검색을 해보면 이제 좀 발빠르게 이렇게 해놓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참고를 하면 되겠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이런 것까지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유튜브를 참고를 하면 되겠고, 더더욱 지금 뭐 이런 거 실습을 하지는 못하니까. 자, Swift UI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더 우수한 앱, 더 적은 코드를 이용해 산다. 그래서 뭐 샘플 예제도 있고 막 하고요. 유튜브에도 이제 몇개안 되지만 뭐 강좌가 있으니까 Swift UI로 검색을 해서 좀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내가 스위프트로 해서 이제 앱을 만들게 되면 앱 델리게이트 스위프트 씬 델리게이트, 이것도 이제 좀 바뀌었네요. 파일 이름 자체가 씬 델리게이트 스위프트 뷰 컨트롤러 점 스위프트, 뭐 이제 스토리보드 파일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얘는 이제 처음에 앱이 뜰때 런치 스크린이라고 그러죠. 그때 보여줄 디자인을 여기다 쓰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이콘이라든지 앱의 아이콘이나 이런 것들을 다 여기 Xcode SS에다가 넣어놓는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앱의 실행 파일은 APP라고 얘기했습니다. 앱 실행 파일은 APK는 안드로이드고요. iOS 앱은 APP가 실행 파일 확장자입니다. 똑같이 하는데 싱글 뷰 앱으로 해서 이번에는 Objective-C로 해서 이제 소스를 만들게 되면 이렇게 이제 좀 다르게 더 많아집니다. 아까는 지금 보면 스위프트 파일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똑같은 이름의 헤더 파일과 엠 파일이 있고요. 이걸로 봐서는 스위프트 파일 하나는 보통 Objective-C의 이제 파일 이름은 M이거든요. M. 근데 이제 C 언어에서도 있듯이 헤더 파일,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쌍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쵸? 여기도 씬 델리게이트도 마찬가지로 보면 헤더와 M이 있는 것 같고, 뷰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도 헤더와 M이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 애들은 똑같고, 얘는 또 특이하게, 여긴 없지만, main.m이라는, M이 Objective-C 파일의 확장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Objective-C는 C 언어를 확장한 언어이기 때문에 메인 함수가 있어야 돼요. 여기는 그런 함수 필요 없죠. 그래서 이제 그 메인 함수를 가지고 있는 main.m이라는 파일도 또 있는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Objective-C 문법 쫙 배우면 좀 지칠 것 같아서 계략적으로 이제 감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들어보고요. 이제 다음 주에 뭐 Objective-C 문법 자세하게 할 건데 오늘은 맛보기로 할 거고요. 예를 들어서 최대한 많이라고 했는데 너무 애쓰지 말고요. 요즘 레포트 많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눈에 보이는 거몇 가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쪽은 스위프트 파일이고요. 이쪽은 지금 Objective-C인데 헤더와 M 파일로 되어 있어요. 헤더 파일이 이만큼이고 M 파일이 이쪽입니다. 자, 보면 import UIKit 이런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기본적인 UI 요소들을 클래스들 사용하려면 UIKit을 import 하는데요. 이쪽은 보니까 샵 import를 하네요. 샵을 쓰는 게 다르고 여기는 그냥 그 클래스나 이런 거 이름 써주면 되는 프레임워크 이름만 쓰면 써주면 되는데 여기는 뭐 디렉토리를 이렇게 써서 헤더 파일을 이렇게 써줘야 되나요? 그 다음에 이제 M 파일에서는 또 같이 임포트를 하는데 여기서는 뷰 컨트롤러 헤더 파일 여기서 만드는 헤더 파일을 임포트하는 거니까 여기 다 일로 들어오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클래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 수입돼서는 클래스에 여기 자기 클래스 이름 부모 클래스 이름 이런 식으로 쓰는데 여긴 특이하게 여기 지금 인터페이스 헤더 파일에서는 인터페이스를 쓰고요. 그 다음에 M 파일에서는 임플러먼테이션을 써요. 임플러먼테이션 구현하다 이런 뜻이죠. 이 부분은 지금 몰라도 돼요. 이 부분은 몰라도 되고 어쨌든 클래스 하나를 만들 때 헤더 파일에서는 인터페이스 앤드 M 파일에서는 임플러먼테이션 앤드 다음 주에 자세하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헤더 파일에서는 골뱅이 인터페이스 at 인터페이스 요거 sign이라고 하죠 at 인터페이스 뒤에다가 부모 클래스 이름 자기 클래스 이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게 돼 있네 여기다가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로 시작했으면 반드시 at end로 at 인터페이스 at end 이런 식으로 되고요 인터페이스 뒤에다가 클래스 이름 쓰게 되어 있어요. 자, M 파일에서는 임포트 하기를 이렇게 헤더 파일 임포트를 하고요. 이건 몰라도 된다고 했습니다. 자, implementation과 end 사이에다가 일단 implementation 뒤에다가 여기서는 아까 부모 클래스 이름을 썼는데 여기는 그냥 자기 클래스 이름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함수 만드는 것도 많이 다르죠? 함수 만드는 것도 view, did, road 함수 이름은 다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return 값이 보이드형이면 화살표 보이드 요거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어쨌든 스위프트 함수는 함수 괄호 열고 닫고 다음에 return 값에 자령이 오는데요. Objective-C에서는 함수 이름 앞에 이렇게 return 값이 오게 되어 return형이 오게 되어 있는데 이게 C나 이런 거랑 비슷하긴 하죠. 근데 차이점은 이제 괄호를 열고 닫고 하는 거가 좀 차이죠. 다른 언어랑. 이렇게 하게 되어 있고요. 마이너스가 뭔지는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할 것 같아요. 함수에 뭐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중괄호 열고 닫고 하는 거는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문장이 끝나면 세미콜론을 하는 것은 저기 뭐죠? 스위프트에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반드시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슈퍼 그 다음에 점을 찍고 뷰 디드 로드 메소드를 호출을 하는데 여긴 보니까 특이하게 슈퍼 찍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뷰 디드 로드 뒤에 이렇게 쓰고 이렇게 대괄호로 해서 마치 배열처럼 해서 이렇게 하네요. 그러니까 요거 슈퍼
어쩜 뷰 디드 로드 괄호 열고 닫고 하는 거랑 슈퍼 뷰 디드 로드 이렇게 하는 거랑은 똑같은 그 지금 기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클래스 이렇게 하나로 만드는 것을 Objective-C에서는 헤더와 M으로 이렇게 만들고 헤더 쪽에서는 Interface and M파일에서는 Implementation and Interface에서는 부모와 자기 클래스 이름 쓰고요. 그다음에 Implementation은 자기 클래스 이름 쓰고 이렇게 이제 똑같이 함수나 이런 거를 하면 되겠습니다. 함수랑 이제 클래스만 만들 수 있으면 Objective-C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이제 이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쪽은 앱 델리게이트 스위프트 파일이고요. 여기 이제 얘네들은 다 주석이니까 괜히 복잡한 것 같지만 그런 거 없고요. 이쪽은 이제 앱 델리게이트 헤더 파일, 오브젝티브 C에 여기에는 M 파일, 앱 델리게이트 M 파일입니다.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함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함수가 이렇게 바뀐다, 뭐 이런 것만 이제 좀 다음 주에 알면은 금방 이해가 되는 소스가 되겠고, 이것도 보면 이제 여기 클래스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게 리스폰서가 있고, 앱 델리게이트 프로토콜 같은데 이제 Objective-C에서는 프로토콜은 이렇게 꺽쇠로 해서 써주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다음 주에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 아까 요 소스가 비교하기는 더 좋네요. 비슷하고요. Syndelegate Swift 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Swift 파일이 있고, 이 Objective-C에서는 Syndelegate 헤더와 Syndelegate M 파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함수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포인터도 있네요. Objective-C에서 포인터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여기도 Interface와 End 사이, 그 다음에 Implementation과 End 사이. 자, 이건 보면 어깨 뭐 프로퍼티 뭐 이런 게 있네요. 프로퍼티.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이런 거 우리 프로퍼티라고 하잖아요. 클래스에. 거기다가 add property라고 하고 거기에 뭐 strong 뭐 이런 것도 있고 UI view 형의 뭐 이런 거다. 여기 UI view 형의 이런 거다. 뭐 이런 건데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대충 다음 주에 자세하게 얘기할 테니까 지금 무리하지 말고 그냥 눈에 보이는 차이점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Objective-C와 Swift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Objective-C 언어는 C 언어에서 나온 언어이기 때문에 메인 함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메인 함수. 메인 함수에서 보면 지금 return 값이 integer다라고 돼 있고 명령의 인자 두 개. 뭐 이거는 뭐안쓸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다음에 이제 import 여기서도 appdelegate.h는 또 import를 하고 있네요. Swift에서는 없는 파일입니다. Swift에서는 없는 파일이지만 Objective-C는 C 언어 계열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메인 함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Objective-C 처음 배우니까 Objective-C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야지 되겠죠? 위키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Objective-C는 General Purpose OOP 프로그래밍 언어고, Small Talk 스타일의 메시징. 좀 전에 대괄호 있고요, 슈퍼 있고, 그 다음에 그 뷰디드로도 있었었죠. 그런 게 이제 스몰톡이라는 언어에서 사용하는 그 호출 방식이에요. 메시징 하는 방법이거든요. 이그 지금 인스턴스를 호출하는 방식을 인스턴스를 그 뭐죠? 메소드나 이런 걸 호출하는 것을 메시징 한다고 그래요. 객체지향 언어에서는 이제 그 스몰토크에서 그런 프로퍼티를 그 뭐죠? 메소드나 이런 것들을 호출하는 방식이 그 아까 꺽쇠로 좀 전에 봤었죠. 여기 아까 보면 이런 거, 이게 이제 이런 게그 방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고요. Objective-C는 그 이제
클래스 베이스드 OOP 언어이고요. C 언어에다 이제 클래스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리플렉티브라고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리플렉트라고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컴퓨터공학에서 리플렉션이라고 하면 ability of a process to examine, introspect, and modify its own structure and behavior. 그래서 아마 C#이나 자바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리플렉션이라고 해서 그 런타임 시에 보통 그뭐 이제 클래스나 이런 것들의 뭐 메소드들을 뭐 알아내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혹시 뭐 getType, C#이나 이런 데서 getType이나 자바에서 뭐 invoke 함수 이런 거 써봤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C#이나 자바에서는 많이 쓰는 거죠. 자바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도 아마 당연히 쓸 거고요. C#에서도 뭐 DL이나 이런 거 가져올 때그 안에 무슨 메소드나 그런 게 있는지를 체크를 해서 가져와서 쓸수 있고, 런타임에 쓸수 있는 뭐 그런 기법이 이제 리프렉션이고요. 여기 지금 뭐 언어마다 쭉할수 있는 게 있네. C#에서도 보면 getType으로 해서 이제 가져와서 하는 게 있고, Java에서도 invoke 함수에 의해서 메소드에 의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요. 어쨌든 뭐그 리프렉션 이 Objective-C도 그런 게 됩니다. 이제 런타임 상에 그 내가 원하는 그뭐그 클래스의 메소드나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됐죠. 84년도에 처음 나와가지고 뭐 굉장히 이제 이뭐 OS10이나 이런 이제 맥 컴퓨터의 기본적인 프로그램들은 Objective-C로 많이 짜졌었죠. 자, 그렇고요. 자, Objective-C도 여러분들이 맥이 없으니까 실습 어떻게 해요? 당연히 이제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이 다 되어 있고요. 자, 일단은 지금 구글에서 온라인 Objective-C로 검색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사이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공부하기 좋은 사이트는 이첫 번째 튜토리얼 포인트 사이트가 되는데, 이 사이트는 공부하기는 너무 좋은데 바로 이제 예제를 바로 붙여넣어서 실습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너무 느려요. 너무 뭐 제가 들어갈 때마다 항상 느렸던 사이트가 이제 이 튜토리얼 포인트 사이트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언어로 해서 연습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느리고요. 뭐 이런 사이트도 있고 이런 사이트도 있고 해서 이 중에 하나에서 아무 데서나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 사이트도 있고 하니까 잘 보고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가 이제 튜토리얼스 포인트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튜토리얼스 포인트 사이트에서 이제 소스 가지고 익스큐트 하면 되겠고, 자, 이 사이트는 뭐 세팅에서 색깔이나 이런 것도 바꿀 수 있고 이런 거 알죠?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 아까 임포트하고 파운데이션, 뭐 NS로그나 이런 애가 이제 파운데이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 거고요. 인티저 메인에다가 쓰고, 여기다 지금 뭐 포인터도 있는 것 같고, 얼럭 이닛을 뭔가 해야 되나 봐요. 그 다음에 NS로그에 헬로 월드. Objective-C에서는 이렇게 문자에 스트링을 쓸 때는 큰따옴표 앞에다 항상 이 @sign을 여기저기 많이 써요. 이렇게 많이 쓰고요. return형으로 끝나게 되어 있네요. execute 누르면 실행 결과가 이쪽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그렇고요. tutorials point 사이트에서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JDoodle 사이트도 있습니다. JDoodle. Tutorials Point 사이트는 참, Coding Ground 사이트는 알겠지만, Coding Ground로 이렇게 들어가면요.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뭐, 프론트엔드, 뭐잘 알죠? 웹의 프론트엔드, 뭐, 요즘 부트스트랩 많이 쓰나요?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많은 프레임워크를 이제 연습을 해볼 수 있는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컴파일러들 잔뜩 있습니다. C, C++도 있고 다 있죠. 뭐 여기 이제
여기도 스위프트도 있긴 한데, 스위프트가 이제 옛날 버전이라 여기서 쓰는 건안 좋아요, 스위프트는. 요즘 뭐, 러스트 언어도 있고, 굉장히 많은 언어들을 지금 해볼 수가 있습니다. Objective-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도 되고요. 아까처럼 바로 들어가서 이제 해봐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그 제이두들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서 execute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execute를 눌러주면 결과가 이쪽으로 뜨네요. 결과가 이쪽으로 뜨게 되어 있고, 여기 지금 ns 로그에서 더한 거를 이쪽 퍼센트 i로 찍나 봐요. 그쵸? 퍼센트 i로 찍어서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저는 여기서 많이 할 겁니다. 온라인 gdb.com에서 역시 지금 구글에서 검색해가지고 온라인 Objective-C 이렇게 쓰면 다 나오는 것들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뭐런 시켜주면 이쪽에 결과가 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긴 뭐잘 알죠? 랭귀지들 Objective-C도 있고 Swift도 있고 뭐 러스트고 다 최근 언어들 다 있네. PHP, 파이썬도 있고. 그래서 똑같이 헬로우 월드 뭐 여기다가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런 하면 당연히 저렇게 해서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반드시 뭐 이렇게 ns 로그에서 뭐 저쪽 안 된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반드시 여기다가 문자를 가지고 놀 때는 항상 뭐 이제 나중에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항상 이렇게 큰따옴표 앞에 이 sign이라고 하죠. sign 보통 골뱅이라고도 하고요. 반드시 이거를 써 줘야지 됩니다. 여기 사이트에서 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사이트도 있는데, 이 사이트도 좋기는 한데, 이 사이트는 이제, 해볼게요. 런 해보게 되면, 자, 로그인 먼저 하라고 그래요. 귀찮아서 이 사이트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사이트도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런을 해보면 결과가 바로 여기 뜨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저는 이 사이트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좋은데 너무 느려가지고, 뭐 하여간 여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두 개는 켜놓고요. 저 ID1이라는 사이트도 있어요. 이 사이트도 뭐 좋은 사이트긴 한데 여기도 조금 느려요. 특히 요즘 좀 느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도 많이 여러 가지 언어들을 다 해볼 수가 있죠. 런 해보면 되겠고 지금 여기는 이제 기본 소스가 아무것도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런한 다음에 아무것도 안 나왔죠. 에디트 눌러가지고 이렇게 소스를 수정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다시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매번 여기 이렇게 주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주소를 주면 친구들이 여기 들어와서 이제 공동 작업을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 여기서 하겠다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천 강좌가 있습니다. 추천 강좌. Objective-C가 좀 오래됐다 보니까 강좌들이 거의 없는데요. 이제 제가 이렇게 특별히 유튜브에 가면 굉장히 좋은 강좌가 안녕하세요. 있어요. 이제부터 쭉 Objective-C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쭉 이렇게 강좌들이 있는데 뭐 수업 시간에 이것까지는 다 못해요. 그래서 이 강좌에 대한 이제 PDF 파일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여기 사이트에 가서 받아놨으니까요. 하면 되겠고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여기 T아카데미가 서울대 안에 있는 그왜 SK텔레콤에서 만든 학원 비슷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일종의 돈 받지 않고 공짜로 이제 하는 학원이었는데 뭐 저기 저 여기 가서 배우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저 배운 분이 지금 녹음 이렇게 녹화를 해놓은 거고요. 이분은 지금 우리 4학년에 와서 강의도 하고 이런 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뭐 추천 강좌예요. 조금 좀 너무 딱딱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일 제대로 Objective-C를 공부할 수 있는
사이트가 뭐 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튜토리얼스 포인트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 Objective-C 문법을 배울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강의 자료가 필요 없을 만큼 여기 가서 쭉 그냥 공부를 하면 되는 정도의 굉장히 좋은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아까 튜토리얼스 포인트 그 사이트예요. 거기에 이제 특별히 Objective-C에 이렇게 Learn Objective-C라는 페이지가 있고요. 거기에서 해볼 수가 있고, 기본적인 문법,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 문법,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